밤새 비 올까 싶어가지고 다 실어놓고 트럭에, 그리고 비닐 덮어서 딱 씌워놨는데요. 아침에 해가 떴네요.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가서, 정리해 와야죠. 조종하러 가기 전에, 아유, 오늘 해가 이렇게 많이 떴네요. 비닐을 걷어내고요. 예, 좀 작업, 좀 저기 뭐야,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출발하려고요. 특별히 뭐, 끈안 묶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땀좀 식히고. 한두 가마 남겨놨어요. 모종과. 2개 남겨놓고 다 싣고 가는 겁니다. 다 해야죠. 말랐어도 한 1500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블루베리를 좀 따먹고 가야지. 에이? 아이, 따먹어야지. 도정하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네, 그릇을 안 가졌으니까 모자에다 담아야지, 뭐, 일단. 모자 담아가지고. 가면서 먹어야 돼. 블루베리. 이거 저녁 때 조금 지나서 오면 까치들을 지금 때려지어서 지금 모였기 때문에 자들한테 다 뺄게요. 내가 뭔 죄래요? 나도 먹어야지. 많이 열렸는데 오늘도. 자, 들어가 좀 기다려. 내가 금방 이거 따먹고 갈게. 시동을 끄고 와서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욱신욱신한다. 사대 욱신이 욱신욱신해요. 허련히 생각하니 도시 뭉중이로다.
천만고 영웅 허글 풍망상도 미워 부기 문장 쓸데 없다 왕총객을 면할 소냐 오라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결에 등불이라 한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아이고 허리가 아프니까 에휴 참 이 몸뚱이를 가진 자는 다 이렇게 고통스럽지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응? 아니고 말고 응? 쉬운 게 아니고 말고 오, 너들 잘 자라고 있네? 그렇지, 잘 자라야지. 얼마나 스님이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응? 너희들은 좀 있어. 요번에 내일 모레 그거 해야 돼. 심어야 돼. 아이? 너희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멧돼지가 하나도, 손해를 안 끼쳤구나. 응? 감사하지. 우리 멧돼지들이 왜 이렇게 착한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 가들도. 도대체 뭔 식으로 그러는지 다들도 모르겠어. 어떤 때는 부숴놓고 어떤 때는 얌전하게 냅두고, 응? 그런 애들이. 아는 것 같아, 뭘. 어? 스님이 이렇게 해놨을 때는, 숲이 있을 때는 지가 숲을 그거 하다가도, 스님이 딱 벼 심어놓으니까 말이라, 응? 그대로 놔뒀잖아. 손도 안 대고. 고맙다. 너희들 먹을 거리도 내가 다 넉넉하게. 어? 묵도록 해주마. 손에만 안 끼치면 된다, 해, 어지가이.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돼, 적당하게. 나는 막, 지금, 출발! 출발! 천천히 가야지. 아유, 천천히 갑시다. 벌써 지쳤어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제가 이제 많은 짐을 싣고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불보살님께 우리 제가 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탈조를 한편 하면서 가겠습니다. 나무 동방해탈조 세계 호공공덕 청정미진 등목당전 공덕상 강명아 파두마유리강 우체상 최상야 공양을 종종 창음 종계 무량 무변 일월 강명 원력 장엄 면하 장엄 복기 출생 무장의 왕 열애하라 삼면 삼불타 열애하라 삼면 삼불타 열애하라 삼면 삼불타 법상월령모인상제법부동불례전 무명무상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국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중일체다주길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원가 칙일염 일염즉시 무량거 그세 십세 오상적인 불장낭육별성 초벌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아 인사명염무분별 시불부연대인경 능인애인 삼매중 본출여이분사이 우보익생만우공 중생스기득이시고행정본제 파식망상비구덕 무연성교차교이기가수분득자량 이달은이무진보 장음복계실보전 궁자실퇴중도상회부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심해서 예, 지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은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5분 정도 예상하고요. 거기는 메밀이나 코스모스 축제나 뭐 양귀비 축제 같은 게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곳이지만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청학동하고 청암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지금 창원이나 진주 방향으로 가면서 북촌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잘 아는데 그 방앗간은 그걸 저 길이 띄워주는 데는 어딘지 몰라요. 모르지만 가봐야죠. 열심히 가봐야죠. 여기서 어디지? 산청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었는데 진주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아 맞다. 아 여기 헷갈려. 진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북촌에 어디로 빠져야 되지? 응? 이거는 이쪽 가다가 북촌에 있었는데 아 이거 헷갈리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헷갈려. 아, 이 길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영 모르겠는데. 양보. 아 이거 너무 바뀌었는데. 여기가 국도가 새로 생겼어요. 파동에서 창원까지 가는 국도가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구도로들이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빠지는 길이 뭐 있겠죠? 저는. 제가요, 여기가 길이 새로 싹 바뀌면서 도저히 못 찾겠네. 저리 건너가지고 센터 방앗간이 있다고? 보자. 보자. 네? 방앗간. 어디요? 아, 여기서 돌려야 되네요? 예, 여기서 좀 가서 왼쪽에 있어요? 아니, 나는 이 정도도 그걸 몰랐네? 뭐 도대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요. 인생은 그렇게 뭐, 한 방에 뭐, 찾는다든지 그런 건 불가야. 아저씨! 아,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 어디요? 여기 파란 건물 보이죠? 파란 건물 옆에 보면 항토집 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거 가면은, 그 하우스 지나서 가면은, 조금 올라가다 하우스 있잖아. 하우스 하나 있어. 그거 지나면은, 골목 있어요? 새집 하나 지난 게 있어. 새 집이 집 안에, 그 유리온실 가기 전에. 유리온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올 때는 나 못 봤는데. 왼쪽 있지. 그 조금 올라가면 하우스 지났어. 예. 지나서 보면은, 좌측에 뭐,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고, 그, 뭐, 좌측에 집한테 지났어, 새 집. 글로 가야 돼요? 한 채. 그, 무슨, 어떻게 생긴 집인지 모르시죠? 그 빨간, 뭐라 하나, 그, 조립식으로 지난 게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위치에 가면은, 예. 그 집한테 딱 보여. 예, 알겠습니다. 요 위치하고 딱. 이제 겨우 이제 알았네요. 에이고, 세상에. 이곳에, 방앗간이 있었네.
나루토 방앗간이 여기구나. 야, 시골에 그 북촌에 있는 방앗간 찾아왔습니다. 묵고 물어서 길이 바뀌는 바람에 엄청나게 헷갈리네 진짜 이 집. 어쨌든 아이고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어디로 가야 될꼬 어디로 가야 할꼬. 일단 차를 대놓고 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네. 예, 길이 좀 정리하러 왔어요. 길이, 예. 길이 근데 대장만 모르겠다. 한번 봅시다. 예, 저기 차에 실어 있는데. 된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지.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그래. 아이고, 안 되면 어쩌노. 큰일 났다. 안 되면은. 예, 약 많아요. 한번 이어갖고. 예. 시험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예. 제가 여기 지금 왜 서 있냐면, 앉아 있냐면은요, 북촌에서 길이를 도정해준다 그래서 갔더니, 이 노인들이 보리살에다가 길이를 넣으니까 길이가 다 가루가 나버렸어요. 20km를 넣었는데, 나온 거는 5km도 안 나왔어요, 5km도. 근데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길이를 따로 도정하는데 따로 있으니까 내가 갖고 오겠다고 내가 다 포기하고. 그래서 나와서 제가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몇 군데다 다 수소문 하라고 길이를 도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했는데 강진, 정읍 뭐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못 해주겠다는 거야. 자기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읍에서 길이 씨를 내가 살 때는 도정해준다는 조건으로 내가 한 건데 딱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8시부터 해갖고 지금 1시인데 1시 반인데 지금 5시간 반을 헤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정읍으로 운전대를 지금 돌렸어요. 그래서 정읍으로 가서 이 사람이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내가 정읍에서 어쨌든 해결을 하고 안 그러면은 내가 이 50가마를 집에 던져놓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길이는 못 짓겠네요. 왜냐면 이 국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체계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정말. 예. 농사 지어놔도 뭐 수매천은 좀 둘째 치고라도 도정이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도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좀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거를 다 의지를 꺾어버려요. 다 농협이라는 뭐 농협 어디 뭐 공판장 뭐 전문적으로 하는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아무도 안 봐줘요. 넌 길이 갖고서 길가에서 죽어도 나는 관계없다고 다 생각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길이를 들고 가서 여기서 죽을지 나는 살아날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걸 도정을 할지만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 중간에서 또 자고 해결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제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또 한번 가봐야죠. 열심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지울 수 있으리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한마디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 형편상 그만큼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한치 앞이. 죄송합니다. 이제 정읍 월정인데요.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뭐, 물론 뭐, 길이 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뭐 그냥 가고 있습니다. 남도 정읍. 굉장히 머네요. 순창 인터체인지 빠져나와가지고 정읍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번해. 아, 여기서 지금. 잠시 후. 전라도 정읍은 처음 와봅니다, 저도. 예, 전라도는 처음 와봐요. 20분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전라도에도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곳이네요, 보니까. 차들도 많이 없네요, 여기도. 아주 엄청난 골짜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가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전라도입니다. 5시간 30분 걸려갖고 여길 왔어요. 아유, 할 말이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막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여기다가 맡겨놓고 갈 거예요. 정읍이에요, 정읍. 정읍.